그러니까 남편은 이분을 철을 보면은 좀 성격이 예민해지고, 경금은 신금 흠집을 내니까 신금도 별로 경금한테 대들지 못하는 형상도 되고, 또 벽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좀 감방을 쓸 수도 있고, 이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좀 무문이 좀 풀려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사주를 이렇게 타고 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 남녀 교합 사주들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수강생이 가졌는데 틀림없어. 거기도 인물이 못생겼는데 남자들이 끊어지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떨어지지도 않고. 딱 그때 남녀 교합 사주, 거기도 한번 나왔었거든. 이 사주란 게 말이야. 기가 막혀. 신묘한 거야. 우리가 사주를 안 맞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어도 못 푼다고 해야 돼. 근데 사주 안 맞던 소리를 해, 먼저는 거야. 사주가 뭐, 내가 실력이 없어도 못푼 거. 우리는 사주는 100% 맞아. 100% 맞는 거야. 우리 운명은 사주대로 흘러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주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정확히 못 풀어내는 거예요. 정확히 풀어내면 거의 완벽하게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전생에 남녀 관계를 한 번도 안한 성직자로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을 풀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나와서 좀원 없이 한번 즐기고 가는 것 같아. 자, 이해 돼요? 이해 돼?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주고 해. 생각에 갑경이라든지 충이대로도 하고 추고 원전에서의 그런 관계는 뭐 거기서 어떤 이 갑경충은 우리가 내가 전번에도 그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충이 아니에요. 충이 아니라 분발해라, 개척해라, 자극해라. 예를 들어 경금이 경신이야. 얘가 유금 있어. 이러면은 갑경충이 돼요. 갑목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항상 갑경이란 것은 천간의 양간의 충은 충으로 안 보는 거예요. 세력을, 특히 갑경충은 세력을 보는 거예요. 갑목이 강하면 오히려 갑목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갑목이 강하려면 인이나 묘, 근이 있다든지, 경금이 강하려면 신이나 유가 근이 있으면 그때는 갑목이 깨지는 거예요. 도끼로 갑목을 장작을 펴버리는 거고, 그때는 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에 임수하고 병화도 병림충, 임병충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강에 태양을 반사시켜서 빛이 나게, 강이 상령이라게. 정동이 나빠져 새벽에 태양이 뜨면 얼마나 황홀하냔 말이에요. 이게 강이 상령이라. 이게 충이 아니라 그 말이야. 천간의 충은 충이 아닐 때, 단 음충은 무서운 거예요. 음충은 끝을 보는 거예요. 을신충하면은 가위로 꽃나무 가지를 가위로 싹둑 자르는 거야. 가위 들고요. 일목 머리를 자르잖아. 카트 한 거예요, 카트. 이 신금, 그래서 신금은 있는 사람들이 카트를 잘해. 미용실을 해도. 그 다음에 정계충. 비 오면은 모닥불 꺼진다는 거고, 비바람 앞에 호롱불이 꺼져가는 현상. 이건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완전히 충을 해요. 음충만 충작용이 굉장히 강력한 거고, 양충은 세력의 판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력의 판도. 자, 갑신에 경금이 있어. 충일까 아닐까? 충이 아니야. 네? 아니, 경금이 근이 가면 갑목 살겠어, 못 살겠어? 이럴 때는 충이 된다니까? 이거 병님 강이 상령이 돼요, 충이 돼요. 임수가 신의 장생이라고, 장생이라고 하면 양수기로 계속 물을 풀려 올려져, 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임수기 굉장히 강한 물이니까 장생지를 만나면, 그럼 병화는 힘을 잃어서 충이 되는 거야. 이런 것도 경금이 신의 녹을 했잖아요. 이런 것도 충이란 말이야. 그래서 갑신에 경금 있거나 병신에 임수 있으면은 여자는 경국지색이라고 해서 경국지색.
경국지생이니까 미인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미인인데 단 단명수란 말이야. 단명수. 감옥이 살겠어. 병화가 살겠어. 미인인데 경국지생인데 단명수 이렇게 돼 있어요. 단명수. 이럴 때는 충이 된다 그 말이야. 근데 감옥이 인이 있다든지 병화가 오화가 있다든지 이렇게 근이 있을 때는 임수와도 끄떡이 없는 거라 충이 아니라고. 그때 서로 빛이 나는 거야. 강의상용이 되고 여기는 분발이라 자극이라.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금년에 경금이 왔잖아요. 경금이 오면 경금이 발동이 걸려서 신금을 흠집을 낼게. 신금 남편이 좀 금년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고 이때 경금이 합세해서 갑목을 쳐. 이때는 충작용이 있어. 갑목이 두통이잖아요. 머리. 금목 상전에 통짜 항렬이 많이 온 거. 근육통, 신경통, 두통, 생리통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번에 금년 같은 경우는 남편 입장에서는 예민해질 것이고 신금에서 흠집을 내니까. 나는 머리에 통증계 두통이 좀 있을 수 있겠지. 두통. 이런 현상은 나겠지. 또 좌측은 별로고 좌우측, 좌우측, 좌우측 했으니까 금년 역대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 임수도 막강한 거예요. 금년에 자아가 타고 오니까 그 사람 식상할 때 굉장히 왕성해지고 좌우충 좌우충 뭐 이 속에 정화들 다 튀어나오겠죠. 정림 화복이죠. 복잡하지. 금년에 남녀관계 복잡하고 시끌시끌 그러겠지. 그러면서 좌우충 오니까 무게 좌우충은 최상하고 최하이라고. 오는 최상이잖아. 자는 맨 밑, 맨 밑이야, 맨 밑. 여기는 맨 윗, 맨 꼭대기라 그래. 그래서 좌우충을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승강기라 그랬지, 승강기. 엘리베이터 하루 종일 30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엘리베이터 일이야. 하루 종일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는 일이 뭐야? 꼭대기가 올라갔다 밑에 내려갔다 이게 하루 종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할 일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좌우충이 되면 어떻게 돼? 기분이 다운됐다 올라갔다. 금년에 일이 업다운이 굉장히 심해지겠지. 기분이 업다운이 굉장히 심해지는 해요. 오화가 딱 하나가 있었고 좌우충 했으면은 자수고 임수 강하니까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겠지만 오화도 막강한 거예요.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 경우에는 기분이 없다니 굉장히 심하고 남자들로 인해서 시끌사끌해. 참 이런 해가 되고 본인도 경금이 오면 발동 그러니까 움직여. 집에 붙어있겠어? 친구가 와서 끌어냈는데 경금을 가서 밥도 사줘야 되니까 돈 손실도 나고. 큰 돈은 아닌가요? 항상 비견에는 큰 돈 손실도 아닌가요? 급제한 문제인가? 급제. 급제는 난 돈을 뺏으러 왔잖아. 겁탈로로 온 거야. 탈제라게 탈제. 비계는 분재라게 내가 돈을 나눠줬어. 내 돈 내가 쓰고 싶어서 쓴 거야. 탈제는 친구가 와서 뺏어가듯이 쓰는 거야. 뺏어가듯이.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또 질문. 자, 질문 없으면 지웁니다.